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 적었는데 잘못 받아 적어서 국익훼손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이 거겠죠. 뭐 이런 계산이 있죠. 그럼 말한 사람 보고 일단 잘못했다고 하던가 네. 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풀단위, 그것도 MBC 기자만 가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취재했을 때는 풀단위 들어가는 것인데, 풀단위라는 것은 언론사가 한 30여 개, 여 개, 이제 언론사가 갔는데, 너도나도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행산 대표가 MBC가 영상이 들어간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기자들도 이제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바이든이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욕 발언, 비속어 발언, 이건 논란 여지. 그러니까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는 네. 이견은 딱 하나, 의회하고 국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미국은 의회라고 표현, 우리나라 국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이게 뭔가라고 그 이제 영상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랬던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자들은 이걸 얘기했을 때 오히려 대외협력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요. 영상 기자들한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좀 봐줘. 사정했죠. 네. 데스크들이 이미 봐서. 파악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C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MBC만 그럴까? 요즘 많은 분들이 MBC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리고 KBS의 홍모 기자분께서는. 홍사원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홍소연 기자께서는 KBS 뭐 하냐? MBC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MBC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받죠. 이번에 MBC가 눈엣 가시 같은 언론사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장을 아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MBC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언론사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팩트를 보도해도 우리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본보기성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좀 무서운 그렇죠.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민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언론사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이건 너무 억지 중에 억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느낀 그렇죠. 게 네. 부부가 살다 보면 닮아간다는 건 들었어도 저는 그동안은 창피해서 김건희 씨가 뭐 학력이나 이런 거 돋보이고 싶어서라도 김건희가 낫더군요. 그쪽은 사과라도 했었는데 진짜 앱은 알수 없지만 요번에 나오면서 MBC 이렇게 때리기를 하겠다. 지금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면 그동안의 해묵은 원안도 있고 일단 여럿 가운데서 모든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 걱정 마 내가 MBC만 펼 테니까 니들은 다시 우리 편에 뭐 이런 사인을 준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뭐 이번 이렇게 이번 정부 하는 걸 보면서 예전 황우석 때가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도 뭐 MBC를 향해서 PD수첩이죠 당시 진짜 뭐 넘어가냐 마냐까지 모든 화력이 집중됐지만 역시 진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씨가 정말 부부가 닮은 형태로 이 김건희 씨 부부가 닮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네. 여담인데 말씀 중에 김건희 씨 부부라고 아, 하더군요. 예. 윤석열 씨 윤석열 부부 부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권 신장에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이 김건희 씨 부부가 그 김건희 씨도 논문 표절 그뭐 짜증이 다 나왔는데 그럼 그냥 야 이거 뭐내 그때 그랬다 저뭐 그럼 내 학위 취소할게 이런 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학위 취소한다는 그렇죠. 얘기가나 학위 반납하겠다 얘기가 네.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교수들이 이렇게 뭐 검증나 꾸릴 것도 없고 지금 뭐 계속 뭐 PD수첩이 사실 지금 다 샅샅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거할 이유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아니 윤석열 씨도 아, 네, 좀 그랬다. 내 속내를 들켰네. 뭐 이런 거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뭐 정상 간에 좀 소리는 들지 몰라도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닮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멍청한 것 같아요. 한번 멍청한지는 알았지만. 세네. 우리 좀 지금 세시네. 후보일 때 그런 제가 바보입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그 영상이 다시 패러디하는 것처럼 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MBC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그쪽에서 되는 근거는 그거 엠바고를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네. 너희들이 엠바고를 깨고 보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좀세 가지 정도로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첫 번째 이제 엠바고를
엠바고를 진짜 깼는가. 엠바고가 깨졌다는 시간이 해제된 시간이 9시 39분입니다. 아까 제가 MBC 보도가 10시 좀 이후라고 말씀드렸는데 10시 9분에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엠바고를 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서 우기는 거에서 이거 첫 번째가 또 아닌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민주당의 이 정보를 유출했다, 이 영상을 유출했다라는 것인데 유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만 유출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언론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라고 지금 우기고 싶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카톡방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이제 그쪽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MBC가 자막을 넣어서 보도했기 때문에 타 언론사들이 따라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정말로 따라했는가? 우선은 따라했는지 여부를 좀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 이후에 TV조선, MBN, KBS, SBS 전부 다요 바이디라는 거 자막을 넣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BS도 그러고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한 거 아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것이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언론에서 이걸 따라한 것이냐. 이거는 그쪽에서 우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기는 일방적으로 우기는 거거나 아니면 이것을 본인들도 거짓인지 알면서도 그냥 막 우기는 거거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근거로 MBC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거 자체가 너무나도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우기는 거예요. 알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몇 년 전에 교수신문에서 연말 사자성어 발표할 때 지록위마라고 거의 안 쓰는 말을 써서 왜 이런 걸 꺼내놨나 했는데 교수님들이 진짜 해안이 보통 아니세요. 사슴을 가르쳐서 말이라고 우기는 독재자가 있다면 아, 얘 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루돌프 갖다 그렇죠. 놓고 앉아서 얘는 하늘을 나는 백마야 이러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지로귀마라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게 그렇죠.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일단 뭐 국익을 해치거나 동맹이 깨진 게 없대는데 네. 나 기분 안 나빠하는데 너 때문에 기분 나쁘시대잖아 지금 국민들 상대로 그거 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이게 뭐 동맹관계를 위협한다는 막 이런 걸 한다는데 아니 그럼 한마디로 그렇게 무너질 동맹관계 뭐 그게 동맹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알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MBC를 타겟으로 해서 길들이는 거죠. 근데 딱 길들인 게 티가 나는 게 KBS 보도 보셨어요? 네. 그 서태지 음원을 뒤집어서 악마 어쩌고 했던 거 그 네. 아주 고리적 그 사건을 끌어다가 그것도 한 40년 넘었습니다. 30몇 년 된 건데 그걸 꺼내서 공격하는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KBS는 줄을 잘 쓰기 시작한 거죠. 정부 쪽에. 홍선 기자가 화낼 만도 한 것 같고. 그렇죠. 뭐 위롭지만아 뭐 그런 행태나 심지어 서민 교수는 네. 뭐 이 새끼야라는 표현이 서민이 따뜻하게 들린다.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누구예요? 뭐 독재 반국기니까 뭐 각각 시원하십니다 그랬다더니 그런 짓 그냥 연출되는 거예요. 검찰 독재에서. 그러니까 도어스텝 인터뷰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봐라 이거 뻔한 건데 국민들께서 다 들으시면 당연한 것인데 전문가한테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문제가 됐던 세 단어가 다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도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보도 형태가 살짝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그 글씨나 앞에 있는 이 XS들은 아예 거기는 영상에서 잘라버립니다. 거기는 그럼요. 아예 나가지 않아요. 자를 수 있는 자르는 거죠. 거기 앞에는 잘라버리고 뒤에는 바이든이라는 음성은 나가는데요. 자막으로는 바이든은 없애고요. 빈칸으로 공백을 둡니다. 공백으로 둬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게 뻔한 건데도 네. 왜 우리 언론이 거기에 왜 몸을 떠들지? 하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큰 언론사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정부가 주는 그 지원금도 있고 정부 광고도 있고 돈줄이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 정부하고 맞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사 만약에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겁주는 걸로 사과하는 대신 뭔가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게 여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익 훼손됐다. 이게 MBC 때문이다. 몰고 가는데